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원이라 일로 와서 배워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항상 이거예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음식에 관해서만은 다른 애들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었어요. 이런 맛을 본다든가 관심을 둔다든가. 어렸을 때 3살 때인가 만 3살 때쯤 됐을 때 너 커서 모델리 그랬더니 나는 소방서 물 뿌리는 아저씨 아니면 아롱사태 쓰는 아저씨가 되겠대요. 근데 3살 때 무슨 어떻게 아롱사태를 알았는지 아롱사태 쓰는 아저씨 되겠다 그러죠. 아롱사태 썰겠다는 아들이 자라서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위해 어머니도 필살기 산적을 준비했습니다. 이원희 셰프의 청국장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요리까지 3대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대가 크로스한 밥상입니다. 맛있겠다.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원희이 청국장 먹어. 네. 니 스타일 청국장 나왔다. 돼지고기 넣고 빡빡하다.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아들의 손맛. 손주의 청국장은 할머니 입에도 잘 맞을까요? 맛있다. 어우, 맵다. 고춧가루 지금 매운 거 넣냐? 네. 보통 음식 잘하는 사람이 많기가 드물거든요. 항상 그래. 항상 이렇게 세 명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음식은 누가 만든 거, 이 음식은 누가 만든 거 그래가지고 약간의 경합이 있어요. 원희리 청국장은 이렇게 집에서 끓여먹는 것처럼 된장찌개처럼 그런 스타일로 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빡빡하게 끓여서 밥 비벼먹는 건데 내가 또 원희리 청국장의 특징은 여기다 돼지고기를 넣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지금은 아들의 음식을 칭찬하지만 사실 처음엔 그저 잘 먹는 아들이기만을 바랬지 요리사가 되는 건 반대했던 어머니입니다. 안 했으면 하는 게 이렇게 내가 하다가 보니까 남이 쉴 때 이 사람은 바빠야 되고 남이 일할 때는 자기는 조금 그러니까 딴 사람이랑 대다수의 사람과 이렇게 반대편 생활을 한다는 게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자기가 자기 길 찾아간 거니까 다행히 어려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